아저씨. 친구는 좀 괜찮아요? 이번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가벼운 구토 증세가 있으시옵니다. 많이 아파? 구토하는 거 그거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. 네가 무슨 상관인데?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이혼한다는 말 안 할게. 군에서 나간다는 말도 안 할게. 궁에서 숨 쉴 수 있었던 건 신군 때문이야. 그러니까 네 옆에 있고 싶어. 이대로 가면 황태자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몰라. 그럼 내가 사랑하는 건 황태자가 아니라 그냥 너야. 어? 지금 뭐라 그랬어? 사랑한다고. 이렇게 마음 아픈 거 보면 널 사랑하는 것 같아.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네 날개를 꺾을지도 몰라. 상관없어. 그냥 옆에 있어달라는 한마디만 해. 옆에 있어줘. 떠나지 마. 나 혼자 두지 마.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. 신구는 결백하니까 기다리면 분명히 밝혀질 거야. 만약에 황태자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면 네가 나 먹여 살려야 될지도 몰라. 그럼 신구니 집안 살림해. 내가 돈 벌어 다 줄게. 남자가 살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? 모르지. 적성에 딱 맞을지. 안 받아. 아니 뭐 청소도 좀 하고 애들도 재우고. 이게 청소한 거야?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? 애들은? 애들 재웠지. 당신이 바깥일 좀 해봐. 얼마 했는지 알아? 알아 알아. 무슨 소리야? 어? 깼네. 아, 어구 얘들아. 맛있어. 먹고 싶었다? 아빠 챙겨 먹을까? 엄마 또 엄마. 엄마, 엄마. 무슨 냄새야? 당신 또? 빨리 가봐, 빨리 불 났어, 불. 가스레인지. 불 있어? 아, 나 지금 못 살아.
내가 어떻게 바깥일 가 이러고. 말도 안 돼. 야, 넌 남 샤워하는 것도 훔쳐왔잖아. 안 봤다? 그리고 뭐 봐도 딴 생각 안 난다 뭐. 그래? 정말 나한테 딴 생각이 안 된다? 응. 칠막히 이런 걸 붙이고 다니냐? 얘도 아니야?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맞지? 아니야, 잠깐 피곤해서 눈 감은 거다 뭐. 나 갈래, 잘 자. 야, 가긴 어딜 가. 화해 세레머니나 하고 가야지. 뭐 얼마 만에 화해한 건데 좀 그냥 가긴 그렇다 그지? 뭐 그렇지.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황태자와 황태자비로서의 열성을 다해. 대한민국! 대한민국! 친구는 지난 월드컵 때 이런 것도 안 해봤지.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통 세레모니라고. 이참에 월드컵 진출을 향해 가자! 대한민국! 대한민국! 너 왜 바보로 하나. 대한민국 해봤어 씨.